영화로 풀어가는 종교 이야기. 오늘의 영화 제목은 더 바디이다. 이 영화의 주제의 깊이와 안토니오 반델라스라는 연기자의 인지도를 고려해 볼 때 더 바디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의외이다. 더구나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못하고 비디오로 출시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쉽사리 수긍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쉽게 조회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더 바디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조차 안 가는 일이다. 필자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인 2008년 7월 17일 사이트 다음에서 더 바디를 조회해본 결과 영화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더 바디를 언급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영화는 존재하는데 영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영화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빗겨나 있다. 더 바디는 현실의 인간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윤리적인 가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내재한 문제를 다루지도 않는다. 더 바디에는 가족의 가치와 화합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남녀 간의 사랑과 갈등, 헤어짐과 만남 같은 로맨틱한 이야기를 다루지도 않는다. 더 바디에는 지구를 정복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집단도 지구를 구해내는 영웅의 이야기도 담겨 있지 않다. 더 바디는 예수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민족 분쟁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더 바디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기반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실적 규명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 정치적 상황에 테두리 안에서 전개한다. 따라서 더 바디에는 갈등이 나온다. 대립이 나온다. 신념이 나온다. 가치가 나온다. 폭력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협상이 나온다. 설득이 나온다. 음모가 나온다. 정치가 나온다. 그러나 더 바디에는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갈등하는 인간이 나오는 것이다. 갈등하고 회의하며 당황하는 인간에 대해서 연기자들의 연기의 설득 여부와 상관없이 영화가 선택한 방식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간, 깊은 회의감에 빠지며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이 당황하고 허둥대는 것은 내면을 지탱하는 그 무엇이 무너지는 경우이다. 내면을 지켜주는 무엇을 인간은 가치, 신념, 인생관, 철학, 도덕심, 의무감, 신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다양하게 호칭되는 이름처럼 내면의 체계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사실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내면의 세계는 세계와의 만남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세계는 지구를 의미하는 지리학적 용어가 아니다. 세계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는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윤리적 행위의 정당성을 주는 의미체계이다. 인간에게 존재의 의미를 주고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것은 다양하다. 누구에게는 가족이 그런 체계가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국가나 종교와 이념이 그런 체계가 된다. 따라서 세계는 나를 의미지어주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표상한다. 세계가 반드시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일 필요는 없다. 가족이 추상적이고 초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족, 국가나 종교, 이념 또한 현실적이다. 가족, 민족, 국가, 종교, 이념이 현실적인 것은 나라는 존재가 그 체계 안에서 갖게 되는 소속감과 의무감에 대해서 거룩한 이미지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거룩한 행위이다.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거룩하다. 국가를 위한 헌신은 성스럽다. 종교를 위한 헌신과 이념을 위한 헌신은 거룩하다. 전체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킬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따라서 지킬 가치를 위한 행동은 무엇을 막론하고 거룩한 것으로 인식된다. 폭력이 정당성을 띠게 되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이미지를 덧입기 때문이다. 더 바디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규명에 대한 논의를 예루살렘의 정치적 상황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하는 이유는 종교와 과학 간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려는 의도보다는 거룩한 것에 대한 관념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더 바디는 기독교와 과학의 충돌을 다루고 있다. 부활하지 않은 예수로 추정되는 몸이 발견되었다는 전제는 기독교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기독교와 과학의 충돌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16세기에 기독교와 과학의 충돌은 천동설 대 지동설로 대변되었다. 18세기에 기독교와 과학의 충돌은 기적에 대한 믿음을 통한 권위에 대한 복종과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이성의 절대성으로 대립되었다. 19세기 기독교와 과학의 갈등은 창조론에 대한 진화론의 등장이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충돌은 1930년대 초반 테네시의 고등학교 생물교사가 창조론 대신에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스코프스 재판, 소위 원숭이 재판에서 절정을 이룬다. 16세기의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카톨릭 교회의 법정에서 재판받은 것처럼 20세기의 스코프스는 국가의 법정에서 주법을 어겼다는 죄명으로 교사직을 박탈당한다. 20세기의 기독교와 과학의 충돌은 생명공학의 발전에 기인한다. 생명현상의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인간의 직접 개입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과학과 기독교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근데 과학적 이성이 등장하기 전까지 자연에 대한 설명은 종교의 영역에 속했었다. 그러나 근대 과학적 이성이 종교의 신념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 전체를 관조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한 이후에 더 이상 자연은 종교만이 설명할 수 있는 신비의 세계가 아니라 이해와 예측이 가능한 이성의 영역이 되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갈등의 역사에서 진화론이 우주와 생명체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믿음직한 설명으로 대두된 것은 종교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에 과학은 합리적인 설명을 충실히 제시해 왔으며 계속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20세기의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대두된 기독교와 과학의 갈등은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갈등의 모습과 양상을 달리한다. 생명현상에 대한 종교적인 설명과 생명공학과의 설명의 이론적 충돌이 아니라 윤리적인 충돌이다. 종교는 생명현상에 대해서 신이 의지, 신이 선택, 신이 섭리라는 말 외에 달리 설명할 만한 이론을 발전시키지 못했지만 인간의 존재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의 중요성을 담지해왔다. 한편 생명공학의 발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성과 존엄성을 확인받지 못한다. 생명공학은 인격을 설명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 과학적 활동이 아니라 생명을 생물학적인 관찰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담보하지 않는 생물학적인 관찰과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생명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과학은 인간의 미래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현실에서 볼 때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 이번에는 종교가
우위를 점할 것처럼 보인다. 종교가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모든 설명 체계를 독점하고 있던 시대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과학의 탐구는 인간의 존재를 지켜내는 중요한 가치이며 진리의 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종교가 모든 실제를 설명하던 곳에서부터 물러난 이후에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과학으로부터 과학하는 행위는 더 이상 인간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확보하는 중요한 실체로 인식될 수 없다. 과학이 인간 존재의 가치를 지니는 행위로 인식된 것은 종교가 인간을 무지로 이끌며 억압해왔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따라서 과학은 종교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거룩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과학이 종교와 맞서서 인간을 해방하는 거룩한 이미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또는 과학이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인간 존재에 대한 수월성과 존엄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훼손시킨다면 과학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배격해야 할 종교가 된다. 즉 과학만이 모든 진술의 최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과 대치되는 다른 설명은 배격해야 할 종교적 설명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설명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학이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지칭한다. 종교만이 절대적인 진술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종교적 진술은 절대적 존재에 대한 진술을 독점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진술을 철저히 배격한다. 더 바디에서 종교와 과학의 충돌의 무대는 역사이다. 역사란 인간이 지나온 시간에서 경험한 삶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부르는 학문적인 명칭이다. 역사에서 인간이 규명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이 규명해왔던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역사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은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종교적인, 신화적인 또는 마성적인 영향력을 벗겨내는 것이다. 자연과학의 이름으로 하던 역사과학의 이름으로 하던 간에 현재에 드리워진 신비를 벗겨내는 것은 신비가 종교의 영역에서 추방당해 이성의 영역으로 안착할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이성의 영역에서 안착하면 신비는 없다. 만약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벗겨내는 이성의 신비만 존재할 뿐이다. 더 바디가 다루는 사실에 대한 것은 기독교의 근본에 대한 것이다.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와 달리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종교이다. 나사렛 예수의 탄생과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기독교가 근거한 역사적 사실이다.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의 역사성에 근거해서 유대인의 민족 종교를 벗어나 인류 전체의 구원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 구약으로 알려진 히브리 경전은 유대의 민족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이다. 동시에 고대 근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문명이 지나온 뒷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고고학의 발굴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 지어져 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과는 별개로 고고학적인 탐구에 의해서 규명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류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양상을 달리한다. 기독교가 받아들인 히브리 경전인 구약을 제외하고 신약에서 역사적인 탐구의 영역으로 남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몸에 관련된 것 밖에 없다. 예수가 마지막 식사에서 사용했다는 성배에 대한 계속된 탐구의 이야기는 예수가 남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지나온 뒷모습의 대부분이 땅 속에서 발굴되는 고대의 흔적 같은 것이
기록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고고학과 충돌하는 이유는 신약성서에 있지 않고 구약성서에 있다. 기독교인이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받아들인 이상 구약성서에 기록된 많은 것은 고고학적인 발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구약성서에 기록된 것은 고고학의 발굴의 검증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모든 구약에 기록된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된다는 말이 아니다. 고고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고고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고고학적 검증 그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도 있다. 모든 것을 검증할 만큼 고고학이 확실한 진리의 척도를 획득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고고학의 접근을 허락할 만큼 역사가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구약성서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게 역사를 담고 있는 한 성서는 역사탐구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고학의 탐구는 성서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게 성서의 역사성을 규정한다. 즉, 고고학적인 탐구의 결과가 성서의 기록과 상충되는 경우 성서는 의심받는다. 반면에 고고학적인 탐구가 성서의 기록을 확인할 경우 성서의 권위는 확고해진다. 신약성서에서 역사연구가 사실성의 유무를 탐구할 만한 영역은 거의 전무하다. 예수가 행했다는 많은 기적은 고고학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밖에 있다. 갈릴리 무리를 걸어간 것이나 폭풍우를 잔잔케 한 것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나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의 기적은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몸은 고고학의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수의 죽음 이후 그의 몸이 머물렀던 장소가 발견된다면 현대 과학의 기법을 통해서 예수의 몸은 탐구의 대상이 된다. 만약에 그 장소에서 예수의 몸이 남긴 흔적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굴된다면 기독교의 존폐 문제는 과학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 종교와 과학의 지루한 싸움에서 처음으로 과학이 종교에 완승하게 된다. 그러나 과학의 완승이 반드시 기독교나 교회의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영화에서 모세 코엔이 말한 것처럼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 있겠지만 기독교 자체는 살아남을 것이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왜냐하면 코헨이 말한 것처럼 종교는 이성의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과학과의 전쟁과 갈등에서 과학이 기독교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고고학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이라는 존재로부터 종교를 완벽하게 추방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를 과학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활하지 못한 예수의 몸의 발견은 역사에서 예수의 존재를 지울 수는 없겠지만 결코 그를 신으로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신성이 벗겨진 예수는 충격이 되겠지만 예수를 신으로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더 가까운 존재가 될 것이다. 샤론이 말한 것처럼 예수는 인류에게 동전과 이해심, 사랑을 가르쳐준 특별한 사람으로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성이 벗겨진 예수, 그래서 신이 되지 못한 예수는 더 이상 종교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거룩한 삶을 살다 간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남아있게 된다. 더 바디는 예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부정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있어 왔던 현상이다. 예수의 역사성, 곧 그의 몸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와의 싸움은 예수의 몸의 중요성이 교회의 존폐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것임을 증명한다. 더 바디는 예수의 역사성, 몸의 현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 바디가 종교와 과학의 갈등의 역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검증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만약 바티칸이 통합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지한다면 몸은 바티칸으로 보내질 것이다. 라고 모세 코헨이 추기경 페스치에게 말한다. 만약 바티칸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는다면 몸은 시리아 대사관을 통해서 비밀리에 바티칸으로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아부 유셉이 매튜 구티에레즈에게 말한다. 코헨의 제안과 아부 유셉의 제안은 은밀하면서도 거부하기 힘든 것이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유효하며 예수에 대한 신화는 계속된다. 또한 교회는 여전히 부활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모임이며 지상에 현존하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부활하지 않은 예수의 몸을 본 사람들 가운데 예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사람들은 존재할 것이지만 그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지 그리스도교의 존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코헨의 제안과 유셉의 제안은 방법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일 뿐 본질은 동일하다. 부활하지 못한 예수의 몸을 폐기함으로써 예수의 부활을 역사가 미치지 못하는 신화 속에다 묻어두자는 것이다. 대신 교회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정치적인 중립을 포기하는 것이다. 만약에 몸이 예수의 몸이 아니라면 나는 라벨을 죽인 것이다 라고 매튜가 말한다. 샤론이 대답한다.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도 예수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고 특별한 존재로서 남아있을 것이다. 샤론의 말도 거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무덤에서 발굴된 몸이 부활하지 못한 예수의 몸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인이 갖고 있는 딜레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과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예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지만 반드시 그들 모두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예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삶의 추구 사이에는 신앙이 인식하지 못한 깊은 간격이 있다. 그리고 그 간격은 결코 메워질 수 없는 것이다. 샤론을 통해서 영화는 신앙인에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한다. 예수에게서 부활의 신화를 벗겨내고 역사의 인물로 만들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가 세상에 가져온 가르침이지 그가 부활했다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수의 부활은 과학에 의해서 부정될 수밖에 없는 신화이지만 그의 가르침은 인류의 가슴 속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샤론의 말은 신앙의 대상인 예수를 과학이 부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과학이 결코 판단할 수 없는 인류의 미친
정신의 영역으로 옮겨둠으로써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존하라는 것이다. 코헨과 유셉은 예수에게서 역사를 박탈시켜 신화의 영역에 예수를 옮겨놓음으로써 믿음을 보존하라는 것이고, 샤론은 예수에게서 신화를 제거함으로써 역사에서 믿음을 보존하라는 것이다. 이들의 제안은 은밀하면서 달콤하다. 은밀한 것은 예수의 몸이 현존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협상에 의해서 감춰지며 개인의 비밀로 남기 때문이다. 달콤한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의 몸을 두고 코헨이 페스치 추기경에게, 유셉이 매튜를 경유해서 추기경에게 협상을 타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코헨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은 국가다. 유셉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은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페스치 추기경이 이들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은 영화에서는 코헨과 대화하는 것만 나온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의 몸으로 추정되는 바디를 유셉이 가지고 있었다면 페스치 추기경은 유셉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했을 것이다. 지켜야 할 거룩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추기경에게 거룩한 것은 교회다. 추기경은 영화 초반에 매튜에게 무덤에 대한 조사를 명하면서 바티칸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사하라고 말한다. 영화 중간에 추기경에게 고위 성직자가 무덤에 있는 것이 진짜 바디라고 믿느냐고 질문할 때 추기경은 말한다. 그것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다. 자신의 관심사는 교회와 교회의 문제들이라고 단언한다. 영화 마지막 신부복을 벗어던지고 방을 나서는 매튜에게 침묵의 계율을 잊지 말라고 지적한다. 교회와 국가, 민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거룩한 현실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할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신화이다. 샤론에게도 예수의 부활은 지켜야 할 거룩한 것이 아니다. 샤론에게 있어서 예수는 부활한 신이 아니라 인류에게 위대한 정신을 준 랍비이다. 샤론이 지켜야 할 것은 학문적인 진실, 과학의 진실이다. 자신의 발견이 사실이라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믿음은 과학적인 거짓이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이 인류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과학적인 진실이다. 진실은 지켜져야 한다. 지켜지는 것만이 진실이다. 지켜질 수 없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무덤에서 발굴된 코인과 램프, 그리고 몸에 남은 흔적과 믿음 사이에서 고뇌하는 매튜에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라고 사론은 말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것은 과학의 진실이다. 매튜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예수의 존재에 귀속되는 것이다. 예수와 그가 전한 메시지는 분리될 수 없다. 만약에 예수가 전한 메시지를 존재로 분리한다면 예수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샤론에게 대답한다. 예수는 구원과 부활을 의미하는 신이다. 나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신이다. 그에게서 부활을 없애면 예수라는 신을 죽이는 것이다. 동시에 그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꿈도 죽이는 것이다. 더 바디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들은 라벨 박사, 매튜, 샤론, 페스치 추기경, 모세 코헨, 아부 유셉, 상점 주인, 해머드, 그리고 매튜가 이스터 번이라고 부르는 숙소 관리인이다. 그리고 이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속성을
표상한다. 영화에서 라벨은 신부면서 동시에 고고학자이다. 매튜는 역사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직 군사정보요원 출신의 신부이다. 샤론은 고고학자이다. 영화는 라벨 박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신부가 되었으며 고고학자가 되었는지 보여주지 않는다. 영화가 라벨을 통해서 그려내는 것은 종교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한 인간의 내면에서 만나 충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튜와 샤론은 종교적 진리에 대한 믿음과 과학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 각각의 개별적인 인간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종교와 과학의 대화를 지향한다. 정치적인 갈등의 장에서 패스치 추기경 모세 코헨은 인간에게 내재된 정치적인 속성을 표상한다. 패스키 추기경에게서 성직자가 갖추어야 할 선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모세 코헨에게 정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적 덕목이 결핍되어 있다. 아부 유셉은 테러리스트 지도자로 보이기보다는 고민하는 선생처럼 보인다. 그는 전직 교사였다고 말한다. 해머드는 인자한 성품의 옆집 아저씨 같은 인상이다. 이들이 표상하는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던 간에 인간이 결코 정치적인 현상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숙소 관리인은 인간이 호기심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표상한다. 그의 호기심이 무덤의 비밀을 발견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더 바디는 라벨, 매튜, 샤론을 통해서 진리를 주관적인 진리와 객관적인 진리로 구별한다. 주관적인 진리는 믿고 싶은 진리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믿어야만 하는 진리이다. 주관적인 진리는 만남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적이다. 객관적인 진리는 이성의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적이지 않다. 주관적인 진리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와의 만남이며 진리에 대한 경험이다. 주관적인 진리에서 진리는 이성에 의해서 파악되는 객체가 아니라 나를 규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진리에서 진리는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성이 파악하는 객체이다. 이성에 의해서 인식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경험은 실존적이지 않다. 그러나 진리는 주관적인 진리와 객관적인 진리로 분리되지 않는다. 전체로서의 진리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포함하면서 그 둘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진리가 전체적인 진리를 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진리를 포함해야 한다. 객관적인 진리 역시 마찬가지다. 객관적인 진리가 진리의 전체성을 향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주관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전체성은 인간의 실존에서 구현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 그래서 샤론이 바디가 부활하지 않은 예수의 몸으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매튜에게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에게 문제를 상정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라벨이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그것을 인간의 실존에 담았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라벨이 종교의 주관적 진리와 과학의 객관적 진리의 충돌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벨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면 그는 갈등에서부터 자유로웠을 것이다. 라벨이 과학의 진실을 부정했다면 갈등에서 자유로웠을 것이다.
과학적 진실 앞에서 부정당하는 종교적 진실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에게 런던에서 온 병리학자의 검시 결과를 전하는 것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곳까지 몰아세운 것이다. 더구나 그에게 과학자로서 대답해 달라고 하는 매튜의 말은 그에게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 방법만이 존재한다. 한 가지는 갈등하는 주체인 자신을 지워버림으로써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립되는 진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워버림으로써 갈등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벨이 선택한 지움은 갈등의 주체인 자신에 대한 것이다. 제3의 길은 없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신의 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통전성, 진리의 전체성은 반드시 실존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영화가 매튜와 샤론의 만남과 대화의 과정을 대립과 반목으로부터 이해와 수용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은 진리와 진리의 충돌에서 화해와 타협을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이다. 영화가 제시하는 화해와 타협은 과학이 종교를 품어주는 태도를 취하는 방식이다. 예수의 몸에 대한 믿음과 사실의 충돌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은 믿음이다. 상처받고 위협받고 두려워하는 것은 샤론이 아니라 매튜이다. 물론 샤론도 두려워한다. 샤론의 두려움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세계 종교인 기독교를 파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둘째는 과학적 진리가 폭탄이 터지고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매튜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실존적이다. 샤론이 갖고 있는 두려움도 실존적이다. 그러나 동일한 실존적인 두려움은 아니다. 매튜의 두려움은 믿음의 상실에 대한 실존적인 두려움이다. 샤론의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과학적 진리가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믿음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두려움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두려움이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한다. 영화는 그 둘이 서로를 보듬는 것을 보여준다. 샤론이 매튜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살짝 그에게 키스를 해주는 상징적인 몸짓을 보여준다. 매튜를 위해서 무덤에서 발굴한 도자기 파편의 연대 측정을 위례할 때 정보를 부정확하게 준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병리학자에게 바디를 검사해 달라고 할 때도 연대를 왜곡해서 알려준다. 심지어는 매튜가 샤론의 논문 발표를 모세코엔을 통해서 임의로 연기시켰을 때 매튜에 대해서 화를 내지만 받아들이고 관계의 단절로 나가진 않는다. 오히려 두려워하며 갈등하는 매튜에게 진리가 자유하게 할 것이라면서 진리에게 맡기라고 충고해준다. 스페치 추기경과 모세 코헨은 인간의 내면에 내재한 권력을 향한 속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권력형 인간이다. 반면에 아부 유셉과 해머드가 표상하는 인간상은 예루살렘처럼 정치와 종교가 함께 어울려져 있는 갈등의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이다. 해머드는 단순한 상점 주인이었다. 유셉 또한 단순한 교사였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이상 이스라엘과 정치 투쟁을 피할 수 없다. 2000년간 팔레스타인의 땅이었던 곳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운 이상 이들의 삶에서 정치적 투쟁은 필연이다. 교사였던 유셉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뛰어든 것이고, 해머드는 뒷마당에서 바디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정치적 현실과 대면하게 된 것이다. 종교가 그들을 정치적인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유셉이 말한 것처럼 정치의 무대에 신이 서 있을 자리는 없다. 해머드가 샤론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려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종교와 아무 관련이 없다. 알라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해머드의 뜰에서 바디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해머드는 상점 주인의 삶을 유지했을 것이다. 영화에서 전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모세 코엔이다. 모세 코엔에 의해서 바디는 정치의 무대로 옮겨진다. 샤론과 라벨이 만난 것도 모세 코엔에 의해서이다. 바티칸이 개입한 것도, 유셉이 개입한 것도, 매튜가 개입된 것도, 해머드가 개입된 것도 코엔에 의해서이다. 매튜가 코엔에게 샤론의 논문 발표를 연기시킬 수 있는 고위 공직자를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코헨은 자신이 연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며 그보다 더 큰 권한도 자신이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영화에서 유대교 정통주의자들이 개입하게 되는 것도 코헨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무덤을 지키는 이스라엘 경찰의 책임자가 코헨이기 때문이다. 유대교 정통주의자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매튜와 샤론을 공격할 때 무덤을 지켜야만 하는 경찰이 없다는 것은 의도적인 철수를 의심케 한다. 영화 초기부터 코헨은 무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따라서 무덤은 삼엄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무덤에 대한 경계를 매우 허술하게 하고 있다. 유셉의 지지자들이 쉽게 무덤에 들어가서 바디를 가져간 후에야 경찰이 출동한다. 영화는 만약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했다. 역사에서 가정은 존재할 수 없다. 가정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일어난 것처럼 설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부활하지 않은 예수의 몸이 발견되었다는 가정으로 될 수 없는 설정이다. 그러나 영화는 그러한 가정을 설정함으로 사건을 진행시켰다.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을 가정했다면 결과는 쉽게 예측된다. 바디는 예수의 몸이 아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바디가 예수의 몸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발견된 바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매튜에게 과학자의 생각으로 바디를 바라보라고 충고하는 고고학자인 샤론이지만 과학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무덤에서 발견된 빌라도의 동전밖에 없다. 샤론은 빌라도의 동전이 발견된 것 하나 갖고 바디의 연대를 측정하고 바디의 몸에 있다는 눈에 보이는 흔적을 보고 부활하지 않은 예수의 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샤론은 무덤에서 함께 발견된 점토판에 새겨진 글자를 판독하지도 않았으며 기름을 담았던 램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한 적도 없다. 고고학자인 라벨이 바디에 대해서 학문적인 조사를 한 흔적이 없다. 무덤에서 그가 한 것이라고는 바디에 있는 흔적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사망한 사람 가운데 무덤에 안장된 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되뇌일 뿐이다. 로마 역사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매튜 또한 전혀 역사학자의 견해와 식견을 보이지 않는다. 고고학자로서의 라벨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발굴된 유골에 대해서 학문적인 검증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학자인 매튜는
역사적으로 거짓이라고 명백히 드러난 투린 교회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상을 근거로 바디가 예수의 시신이 아님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한다. 병리학자인 스프라울 박사가 예수의 바디를 조사하는 것은 어처구니조차 없다. 그는 탐정에 가깝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흔적을 찾는 것처럼 돋보기 하나만 같고 어두운 무덤에서 불과 수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찾아낸다. 스프라울은 유골이 석공이나 목공 같은 일에 종사했던 남자로서 늑골에 투창 자국이 남아있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 같다는 것이다. 돋보기 하나로 뼈밖에 남은 것이 없는 바디에서 직업까지 알아내는 스프라울에게는 라벨을 절망으로 빠뜨린 손목과 발에 남은 산화철의 흔적, 부러지지 않은 다리, 손목과 발의 산화자국, 이마의 가시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이 바디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모인 4명의 전문가가 전문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바디를 예수의 부활하지 못한 몸으로 결정하는 것은, 즉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과 조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 아마추어처럼 행동하는 것은 영화가 처음부터 관객에게 바디는 예수가 아니라고 밝히는 것이다. 영화는 여러 곳에서 누구나 쉽게 무덤에 들어가 바디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한다. 예수의 바디로 추정되는 발굴보다 더 세계를 경악시킬 만한 고고학적인 발굴은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연히 바디는 보안과 정밀한 학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험실로 이송되어야 한다. 그러나 바디는 샤론이 가방에 아무렇게나 담아서 아이를 납치한 유셉을 만나러 갈 때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다. 무덤을 지키는 자도 느슨하게 행동한다. 수시로 자리를 비워둔다. 유대교 정통주의자들이 단지를 빼앗아 가라는 것처럼 자리를 비운다. 유셉의 추종자들이 무덤에 침입해서 기름 등잔을 가져갈 때도 무덤을 지키는 경찰이 없다. 심지어는 무덤에서 막 발굴한 타일을 어린애가 훔쳐가는 것도 모른다. 예수의 바디는 지워져야 한다. 유셉이 말한 것처럼 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정치 무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디는 유셉의 자폭과 함께 역사에서 지워진다. 무덤은 모세 코헨에 의해서 파괴된다. 무덤을 파괴함으로써 코헨과 바티칸의 비밀 협상도 감춰진다. 파괴된 무덤에서 바디에 대한 진실이 드러난다. 다비드라고 명명된 예수를 추종하던 자의 몸이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세계의 동심원과 함께 당신의 아들 예수를 데려간 것처럼 내 아들 다비드도 데려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다비드 아버지의 기도문이 나온다. 그러나 파괴가 끝이 아니다. 매튜에게는 시작인 것이다. 매튜와 함께 신앙의 참된 본질을 찾아 떠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행이 시작된다. 그것은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신앙을 버림에서부터 시작한다. 매튜가 말한 것처럼 페스치 추기경이나 모시 코엔 같은 자신의 물질적인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매튜의 경우에 그를 신부로 만든 것은 교회이지만 신앙인으로 만든 것은 시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그들을 신자로 만든 것은 교회지만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은 시련이다. 그래서 영화는 충고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런데 영화가 주는 충고는 아이러니하다. 예수가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한 말을 영화는 유대교인 샤론이 예수를 믿는 신부 매튜에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던 말을 역으로 부활을 의심하게 만든 영화가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나 필자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보고 나서 믿지 않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들린다. 그 이유는 영화가 마지막까지 조크 던지는 일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